아이고! 제보자 앞으로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한참을 밀려나가서야 간신히 멈춰섰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검은 물체가 와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황을 했지만 운전대를 이제 꽉 잡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다행히 운전하시던 분이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초보 운전 같더라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났지 않았나. 차선을 바꿔 들어갈 때 속도와 주행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 이때 제보자 앞에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방향을 틀린가 싶은데 갑자기 차체가 돌더니 그대로 차가 전복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눈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도 순식간이었고 소리밖에 안 났어요. 어떻게 뭐 좀 그런가요? 네, 제보자는 우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어떻던가요? 제 집사람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다마스에서 나온 모습이 보였다고. 아,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 것 같구나.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가 시작되자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섭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죠. 시선은 전방을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제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선에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옵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제보자 앞까지 그대로 밀고 와 겨우 멈춰섰는데요. 확 소리가 나길래요. 아,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세게 부딪혔나 봐요. 우측으로 꺾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2차 사고가 날까 봐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조금만 더 왔다면 제보자까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버스 운전기사분께서는요. 저 차가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신호가 막 바뀌려는 차량이니까 이제 지나가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는 지금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고 버스는 오히려 빨리 지나가려던 건데요. 황색 신호에선 멈추셔야죠. 또한 차선 변경 시 뒤차의 간격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지금 함께입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예.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사각지대에서 나를 못 봤는지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것도 외제차라 피하려고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 꺾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갔으니까. 어이구.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아, 그냥 가셨어요. 사고 차량의 모습입니다. 탑승자들이 무사한 게 천만다행인데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원인을 증오한 것만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요. 이런 비접촉 뺑소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불과 한 2m?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차랑 계속 같은 속도로 가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잡을 여유도 없어요.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앞차가 100% 잘못이고요. 100대 0인 사건이고 자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차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냥 갔어요. 저는 뺑소니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으면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한 5년 이상 다쳤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에서 3천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차량과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를 직감했으면 반드시 현장에 멈춰야 합니다. 잘잘못은 그 이후에 따지지 못해 하는데요.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최선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지금 아이가 보이는데요. 지금 다행입니다. 다행히 아이가 차와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있어서 이제 그 장난감을 빨리 이제 갖고 가서 이렇게 놀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나서 아기는 이제 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겠죠. 서울 노원구입니다.
지금 길 한쪽에서 남성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